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삼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를 피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숲과 가까이 가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숲세권 아파트가 마냥 우리한테 좋은 점만 있는지 아니면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화면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형적인 숲세권 아파트 단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잘 모르겠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파트 출입구이고 이 단지 출입구 여기 외에는 전부 다 삼면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죠. 뭐 이거 돌아보나 마나 삼면이 전부 산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높고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고 또 이쪽도 높고 출입구만 현재 낮은 네, 그런 형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만 낮고 나머지는 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있는 곳보다 한치가 낮으면 물로 보고 한치가 높으면 산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여기는 물보다는 산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당연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너머에 이렇게 가보면 요 아파트도 전형적인 숲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쪽에는 괜찮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삼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방위를 똑바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북쪽이죠. 북쪽이고 아래쪽이 이제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인데 햇빛이 이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 산인데도 불구하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베란다가 남쪽을 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이 베란다 향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주변이 산으로 다 막혀 있다는 거,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 숲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풍수 자체가 음양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에 걸맞는 낮은 곳도 있어야 이게 음양의 조화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들어오는 진입로만 굉장히 낮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들어오는 진입로만 낮고 나머지 3면이 전부 다 이렇게 막혀 있는 형국, 3면이 전부 다 높은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음양의 조화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적당히 뒤에가 높고 적당히 앞이 이렇게 낮아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는 진출입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산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변 형세만 보더라도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그 지도를 캡처를 했습니다. 요 아파트의 자양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베란다 방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방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네, 여기는 동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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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남남서, 남남서, 남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란다 방향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관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오른쪽에 현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평수가 이제 큰 평수가 요 통하고 두 개가 큰 평수고
나머지는 작은 평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평수들은 베란다 뒤쪽으로 현관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중에 또 도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 두 개 통은 서로 1, 2호가 여기부터 1호, 2호, 3호, 4호가 된다면 1, 2호가 서로 마주보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1, 2호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아까하고 여기 평수는 서로 그 나란히 있는 거죠. 현관이 나란히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나란히 있는데 현관 방향은 또 서서 북쪽이죠. 그래서 총 현관 방향은 북북동향 이쪽 있죠. 북북동향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남남서향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관 방향이 서서북향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도면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넣을 수가 있겠죠.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닥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아까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현관 방향이 요 도면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이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안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서로 현관이 마주 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 요거는 실제 요 아파트의 도면들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화살표 같은 경우는 베란다 반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 방향은 아까 두 가지였지만 현관 방향은 세 가지가 놓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맹점이 보입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평수가 다르죠. 다른데 바라보는 방향은 동동남향이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방향이 같다 해가지고 모든 기둥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베란다 방향은 같지만 현관 방향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는 이 세 개의 기둥이 모두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맹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 향이 똑같다 해가지고 기둥이 전체가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오류가 많은 그런 주장이고 베란다 방향이 같다 하더라도 현관 방향이 다르면 이 동이 전부 다 기둥이 다 달라진다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현관 방향을 토대로 기둥을 뽑아본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 중간에 있는 뭐 숫자 있는 거는 다 무시하고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제가 바꿔놨는데 요거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투명한 방향이 보면 전부 저라고 돼 있죠. 저 낮을 저 투명한 방향은 낮아야 좋다 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방향은 고라고 돼 있습니다. 고 그래서 요쪽 방향은 높은 게 좋다. 그 다음에 분홍색 방향도 높든지 아니면 물이 있든지 요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맞춰보면 먼저 요 방향부터 하나 맞춰보면 되겠죠. 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야 좋은데 아파트 출입로다 보니까 당연히 요쪽은 낮겠죠. 그래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꼽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라고 되어 있죠. 이쪽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낮아야 좋은데 이 산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꼽혀. 그 다음에 여기 두 방향은 가면 갈수록 높아야 좋은데 여기는 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치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했고 그 다음에 뒤쪽은 저라고 되어 있죠. 가면 갈수록 낮아야 좋은데 여기는 D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반대이기 때문에 꼽혀라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높아야 좋은데 여기는 당연히 산이 있기 때문에 높겠죠. 그래서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은 가면 갈수록 낮아야 좋은데 산 때문에 낮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꼽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둥이 8개가 나올 수 있는데 중간에 구궁도에서 중간 거를 빼면 총 8개 중에 좋은 게 동그라미니까 일치가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3개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이하가 됩니다. 평균 이하. 안 좋은 게 5개라서 훨씬 더 많죠. 평균이 8개니까 4개가 평균이고 3개니까 당연히 평균 이하가 되는 거죠. 점수로 따지면 한 40점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대가 낮아야 좋다는 거죠. 내보다 한치가 낮으면 물이고, 한치가 높으면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라고 되어 있고, 낮고, 요거는 물을 뜻하고, 이 물은 바로 재물을 뜻한다라고 표시를 해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고는 높다는 뜻이고, 산을 뜻하고, 산은 사람을 뜻한다. 사람이 뜻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고, 명예, 인간관계, 승진, 출세, 학업이 모두가 다 여기 산에 해당이 되고,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수명이 원체 길어졌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하는데, 120까지 살려면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재물도 좀 따라줘야 될거 아닙니까? 퇴직은 굉장히 빨라지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중간에 시간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즘 세상은 재물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저라고 뜻하는 게 바로 전부 재물인데, 중요한 거는 재물이 모두가 꼽혀입니다. 재물이. 물론 사람 좋은 것도 괜찮죠. 사람 좋은 것도 괜찮은데, 요즘 세대는 재물이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숲세권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재물이 전부 다 꼽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는 그닥 그렇게 유리한 아파트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중간인 동도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다른 동인데, 8개 중에 좋은 게 4개,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4개가 되겠죠. 그러면 딱 보통이죠. 보통인데, 꼽표를 보면은 전부 다 저라고 되어 있는 거, 물을 뜻하는 재물이 전부 다 꼽표가 되고, 여기는 또 사람을 뜻하는 고도 꼽표가 하나 되어 있네요. 그죠? 일단은 저는 전부 다 꼽혀입니다. 그래서 재물적으로도 당연히 여기도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동이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좋은 게 동그라미니까 당연히 5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3개, 좋은 게더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인데 평균 이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그런데 재물로 볼 때는 저가 재물이니까 재물로 볼 때에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 사람한테만 좋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 아파트도 현관 방향을 또 따져야 되겠죠.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가 더 유리한지, 2호가 더 유리한지는 다시 현관 방향을 보고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현관이 이쪽에 있으면 꼽혀죠. 외부적으로 꼽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네, 현관 방향이 꼽혀에 걸리는 라인보다는 이렇게 현관 방향이 동그라미에 걸리는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요거를 보시면 평지가 있어야, 평지가 바로 재물을 뜻하는데, 평지가 전혀 출입구 외에는 없다 보니까 재물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아까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숲세권은 미세먼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가 될 수가 있지만, 재물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다소 유리한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공유까지 마구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